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KBS의 수신료 분리 징수안이 바로 내일부터 전격적으로 실시됩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전자결제를 했기 때문에 이 결제와 동시에 공표가 되고 공표와 동시에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자, 이러자 오늘 KBS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가 이 긴급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자, 여기에 민변 변호사 그리고 이 언론 학자들이 왔는데, 이 언론 노조가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가 패널로 초청한 분들이 대부분 자기 편들이 아닐까. 자기 편들. 그러니까 언론 학자들이라도 자기들 지원해주고 자기들을 응원해주던 그 사람들인 것 같은데, 자, 여기 놓은 답변, 오늘 질의와 답변을 보면 정말 황당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 편들을 들어준 사람들도 아무도 KBS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면 이긴다,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 이것 가지고 뭐 이 안 내면 된다, 뭐 이렇게 한전을 상대로 해가지고 뭐 소송을 해라, 뭐 이런 식입니다. 자, 의거지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 있는 이 민노총산의 언론 노조는 자, 아무도 없다, 우리 편이 아무도 없다. 자, 정치인들 중에서도 우리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도 정치인도 우리 편이 아무도 없다, 우리 어떻게 하면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편을 찾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자기 편을 찾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편을 들다가, 자, 더불어민주당을 편들다가, 자, 이렇게 일방적으로 완전히 방송이 아니라 선전선동했다 이렇게 해놨는데, 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 편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에 보면 이 조직은 정말 답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언론 노조 KBS 본부, 이 KBS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가 주관해서 목동 방송회관에서 긴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의 법적 대조적 쟁점을 진단하는 취지로 열린 행사였습니다. 자, 민변 출신 변호사와 언론학과 교수들을 모아놓고 토론회가 열렸는데, 자, 분리 징수 이후의 국면을 우려하는 KBS 조직원들의 걱정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이 행사 보면 이렇습니다. 이 행사에 보면은 이렇게 방송, 목동의 방송회관에서 자, 이렇게 앞에 패널이 있고,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원들이 와서 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할까요? 막 이런 질문들이 주로 이어졌는데, 그런데 질문하는 사람들이나 답변하는 사람들이나 비슷한 태도였다는 겁니다. 자, 토론 패널로 민변의 미디어 언론 위원장인 김성순 변호사, 그리고 경희 사이버대 미디어 영상 홍보학과의 심영섭 교수, 계명대학교의 경찰행정학과 최우정 교수, 국민대 미디어 광고학부의 이창현 교수가 나왔습니다. 김태일 전 장안대학교 총장은 사회를 받습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의 졸속 처리가 왜 반법률적인지, 또 왜 반헌법적인지 이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말한 사람이 바로 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 KBS 위원장입니다. 이 위원장이 이런 논의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자, 김태일 전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KBS의 게으름, 태만을 말했습니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잘했느냐, 이런 질문에 잘했다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으르고 태만하고 오류가 있었고 또 착오도 있었다, 뭐 여러 가지 실수도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아주 불안정한 지배구조 탓이 거의 8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KBS에 필요한 것은 수신료 분리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후견주의를 분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김태일 씨는 KBS 전에 KBS 이사를 한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KBS가 공영방송을 공정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지 않았다, 이 문제를 언급한 게 아니라 정치적 후견주의, 지배구조. 그 말은 정치적 후견주의라는 것은 지난번에 KBS의 이사를 바꾸기 위해서 방송법을 개정 안을 내놨는데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KBS 이사는 여야 추천하는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사람 플러스 시민단체들, 언론학자들, 또 기자협회, PD협회 이런 단체들 해갖고 21명 정도로 많이 모아가지고, 그래서 정치권의 영향을 빼고 우리끼리, 근데 그 안에 보면은 거의 대부분 다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편 또는 이 좌편향된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문제다 하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토론회에 와서도 학자라는 사람들이 자, 이 핵심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 편이 부족하다 하는 걸 지금 애둘러갖고 설명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최우정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영방송이 공영방송일 수 있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재정적으로 또 사회단체, 기업 그리고 소위 노동단체로부터도 독립돼 있어야 한다. 이것이 독립돼 있지 않을 때는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는 독일 사례를 들어서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실현하고 보장하는 데는
재정 독립과 인적 독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립되어 있어야 된다. 노동단체로부터 독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노조로부터 지배당하고 있으니까 이게 KBS 문제다. 그나마 최우정 교수가 조금 문제의 핵심을 가까이 가서 짚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쨌든 KBS가 그동안 불공정 보도를 했기 때문에 니네가 잘못했다 이야기는 지금 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자, 민변 소속의 김성순 변호사는 수신료 분리 징수로 KBS의 재정에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황당한 주장입니다. 자, 또 수신료 분리 징수 작업이 완료되더라도 KBS가 따를 의무가 없다 그런 생각도 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신료를 위탁 징수하는 한국전력도 전력도 따를 의무가 없다고 본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말 민변 소속 변호사답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르고 여기 무슨 장소인지도 모르고 와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신념섭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조사를 하든 국민의 대부분은 수신을 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다. 국민들은 돈을 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 외부에서 KBS에 들어오는 공격이 아예 근거 없는 공격들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KBS는 비판에 대해 어떠한 대안을 제시할지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뭐 이거는 하나 많은 소리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공격할 때 내부적으로 공감대 형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KBS가 그런 공격을 안 받도록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하면 되는 건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오늘 이 패널들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창현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민들은 이러다가 수신료를 안 낼 수 있는 것 아니야? 불편한 거 없지? 넷플릭스 보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 어쩌면 KBS 전체 구성원은 이 국면을 성찰적으로 수행해야 된다. 이 국민을 성찰적으로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학자라는 사람들이 KBS가 권력에 눈치 보지 말고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가치에서 방송을 해야 된다. 그게 핵심이다. 이야기가 지금 이 기사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자기 편들 모아놓고 서로가 뭐 어떻게 해보자 하는데 답도 없고 그리고 뭐 이 질문도 답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지는 겁니다. 자, 패널 토론 뒤에 KBS 직원들은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이 이어졌는데 한 직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 법체제에서 분리징수를 막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가 궁금하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분리징수를 막으려면. 그런데 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직원은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우리 아군이 아무도 우리 아군이 없다는 것이다. 자, 시청자분들도 저희 편이 아니고 정치인들도 아무도 저희 편이 없다는 것 같아. 저희 편이 없는 것 같아. 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우문입니다. 우문. 아니 어떻게 공영방송 KBS가 자 우리 편을 찾고 있나. 우리 편. 방송은 편이 없습니다. 그저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이렇게 보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고 한쪽 편을 들다가 보니까 폭망한 것도 지금 이 상황인데 그러니까 아직도 KBS는 정신을 못 차렸다.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패널들은 국민을 믿고 외로워하지 말라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국민을 믿고 외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도 패널들을 돈을 주고 불러온 것 같은데 겨우 한다는 소리가 이런 소리만 하고 있다. 돈 받고 하는 소리가 국민을 믿고 외로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로워하지 말라. 국민들이 지금 97% 가까이가 수신료를 못 내겠다. 분리징수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국민을 믿으라고 하니까 그 어느 국민들인가? 그러니까 지금 호남 국민들인가? 좌편향 국민들인가? 더불어민주당을 찍는 국민들인가? 그러니까 여기 아직도 편을 갈라놓고 있는 그 프레임에서 독립돼가지고 그 빠져나와가지고 그런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자신을 KBS 본부, KBS의 수석 본부장이라고 밝힌 한 직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된다면 KBS가 현 정부를 향해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으로 물을 수 있는 배상 책임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여기에 재차 물었지만 답변은 그렇게 썩 손에 잡히는 답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생각들. 자, 얘기 들어보니까 KBS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왜 위기 상황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어제 KBS 김어철 사장은 자, 이 KBS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다. 자, 정부가 막가파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러면서 비상 경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경영 주체가 김어철에 대해서는 안 되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본인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면서 고용 안정을 약속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KBS 직원들과 KBS 사장, 경영진들,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 아닌가. 그러니까 KBS는 본격적으로 지금부터는 악 소리가 나고, 자, 이렇게 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KBS의 그야말로 이 직격탄을 맞고 KBS가 분해되거나 구조조정을 하거나 대량 감원을 하거나 또는 자 여기와 관련해서 KBS 회사 전체가 큰 변형을 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됐습니다. 이게 왜곡, 조작, 편파 방송의 대가라는 걸 KBS 구성원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